왜 안 해? 아, 어. 왜 안 해? 뭐, 왜? 성방. 성방. 안녕하세요. 2022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무용부분 화이트로 관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노네임 소수의 최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이대호입니다. 전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실 위키를 통해 노네임 소수의 화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 풍성하게 공연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공연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정말 떨리고 설렙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장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네임 소수 신작 화이트는 2023년 2월 25일 그리고 26일 오후 4시에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합니다. 노네임 소수의 블랙으로 이미 2년 전 창작산실 관객분들을 만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노네임 소수만의 방식으로 인간의 감정에 대해 새롭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공연을 준비하면서 매 순간 새롭다고 느끼고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관객분들에게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연을 소개해 볼까요? 예! 네. 노네임 소수는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노네임 소수는 신체의 표현과 경계에서 몸의 구조가 가지는 기능과 본질에 대해 몸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실험하는 공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몸의 언어로, 시각적 이미지로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창작한 작품입니다. 가장 깊은 감정은 항상 침묵 속에 있다. 화이트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공연이죠? 맞아요. 블랙의 감정이 극대화된 상태, 감정의 색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마침내 블랙이 되었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감정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 감정이 생성되고 소멸되기까지의 과정을 뜻하는 거죠? 그 과정을 시각화한 작품이 화이트입니다. 감정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각자 어떤 느낌을,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실체를 보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었죠? 네. 색채가 가지는 강렬함, 감정. 그의 그림들을 보면서 감정을 시각화해보자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몸의 언어로 구현하면 어떨까 싶었죠. 저는 노네임 소수의 몸의 표현 방식이 인상 깊어요. 마냥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신체의 선, 굴곡 등을 이제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기괴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로테스크하죠. 감정을 시각화하는 것이 당연히 이런 공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삶에는 기쁨과 아름다움도 있지만 공포와 두려움도 있으니까요. 저희의 작품을 통해서 삶의 어떤 순간에 느꼈던 감정들을 신체 이미지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정의 생성과 끝? 근데 우리는 신체 감각기관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관계를 맺게 되죠? 네, 인간 관계를 실제적 신체의 맞닿음이라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관계와 감정의 민낯? 그러니까 감정의 시작과 소멸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요.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 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를 관찰하는 태도죠. 상대에게 얼마나 관심이 가지는지에 따라 몸의 기울어짐, 숨 쉬는 것, 침을 삼키는 것과 같은 미묘한 반응들이 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누군가를 볼 때는 시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죠. 누군가에게 무한히 끌려서 그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어서 계속 바라보기도 하고 인간관계는 마치 서로의 머리카락을 묶고 있다는 것 같다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화이트에서는 몸과 몸의 물리적인 거리를 살펴보시는 게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과 몸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이 충돌이 그리고 멀어짐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리는 종종 침범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인간관계에서 서로 상이한 관점으로 인해 이 침범의 오류를 발생시키는데, 침범으로 인해 끊어지는 관계 혹은 침묵으로 하여 이어지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는 인간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내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극대화된 감정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바라보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객분들에게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장면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장면을 소개해주고 싶으신지? 저는 비닐 장면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브제로 비닐이 사용됩니다. 블랙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본 장면에 사용되는 비닐은 실제와 아주 다른 질감으로 작용됩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파동이 발생하는데 그게 잔잔한 수면에 일어나는 물결 같기도 하고, 또 커질 때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죠. 일순간에 떠오른 비닐이 가라앉을 때는 비현실적인 낙하가 아름다움을 일으키기도 하죠. 저는 아크릴 장면을 꼽고 싶어요. 아크릴이란 재질은 투명하죠. 그 투명성을 되게 잘 활용한 장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강한 강도의 아크릴을 사용하는데 그때 무용수가 아크릴 판과 같이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아크릴 판은 투명하니까 마치 그 알 수 없는 힘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그 아크릴이 경사면을 만들거나 무용수가 그 위에 올라가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공중을 유영하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이 아크릴의 색 조명이 비춰지는데 이때 색의 채도 대비가 몸에 닿으면 정말 환상적으로 보여져요. 마치 신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크릴 장면이 이제 공연의 시작인데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아주 멋진 장면이죠. 맞습니다. 네.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요. 관객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내용은 사실 그렇게 가볍거나 그렇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각적 경험, 아니면 또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아니면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 무엇이 제시가 되더라도 해석은 자기 기준에서 된다는 것. 저희 공연을 꼭 저희가 표현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읽어내시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관람하십시오. 네. 특히도 이번 공연은 관객이 스스로의 감각으로,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촘촘히 들여다보시고 그 시간 안에서 보여지는 그 자극들을 자신의 고유 감각으로 잘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무용 공연을 보게 되면 머리가 더 비워지는 공연들이 있거든요. 또 저희 작품 제목이 화이트이지 않습니까? 네, 공연 제목처럼 보러 오신 분들도 그냥 편하게 보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댁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재밌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신장의 발견, 산실 위키에서 여러분의 신작을 발견하세요. 발견하세요.